You did your best. I am stressful every day. Think about money, think about everything. And then why Korean system is be like this? Corona situation. And why they give me a hole first? Ooh. 야, 복층 이게 안 좋네.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한국어 학교 입학에 실패했습니다. 3월에 학교를 가려고 했지만 안타깝게 시간이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속박과 클레를 벗어던져 버리고 나의 행복을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 가는 길에 아유테야에서 유명한 국수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데 배까지 너무 고파서 하나 더 먹었습니다. 그래도 먼 곳으로 여행을 가서 배를 든든하게 채워냈겠죠? 자, 너희 지금 가는 곳이 따라는 곳입니다. 이제 방콕에서 북쪽으로 한 5시간 반 정도 가는 곳.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더위도 한 번도 안 가봤고. 아무튼 저거 태국에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약간 시골이 더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안 가본 곳이라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이렇게 5시간 반 운전이다. 여러분 굉장히 멀게 계시잖아요. 근데 태국에는 어디 뭐 운전해서 좀 여행 좀 가려고 하면 10시간, 12시간, 진짜 길게 가면 15시간 멀리 가야 돼가지고 4시간, 5시간 정도는 그렇게 막 먹고 같지가 않아요. 도로도 나름대로 일자로 쭉 뻗어져 있어가지고 장거리 운전도 별로 피곤하지도 않고, 왜냐면 꼬불꼬불하고 막 이러면 조금 피곤하잖아요. 아무래도 신경도 더 많이 써야 되고 속도 줄였다 높였다 해야 되고, 여기는 그냥 크루즈 컨트롤로 그냥 쭉 가기만 됩니다. 차도 많이 없어가지고 운전하기 편해요. 톨게이트도 없고. 태국 도로가 여행하기는 그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입구부터 뭔가 살벌하고만 살벌해요. 시원하네. 확실히 방콕보다는 조금 위로 올라오니까 바람이 좀 시원해요.
어이 뭐야 동물 농장인가? 어이? 어이? 20도야? 20도. 어 여기가 낫다. Better, better. 아, 금방 무너질 것 같긴 한데. 지금 바닥이 다 보이거든요. 지금 밑으로. 이렇게 돼. 점프하면 부러질 것 같아. 이야, 발코니까지 있어. 오, I like it. No. 오야, 여기 지금 모기도 없네요. 여기 날씨가 좀 쌀랑해서 그런가? 야. 자, 온수기만 있으면 돼. 아, 온수기 좋다. 냄새 좋지. 밖으로 다 뚫려 있는데. 아, 멋있네. 여기 뭐야, 테이블도 멋있네. TV도 더 커. 숙소에 너무 이쁜 고양이들이 많아요. 나중에 꼭 이런 이쁜 고양이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여행 영상은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사람을 오랜만에 여행 중에 다 보이네, 다 보여. 편집까지 하느라 하루에 영상 하나 올리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